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168시간 일주일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케빈 호건이 지었고요. 이정민이 옮겼습니다. 시작만 하고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 계획의 기술.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은 참 많죠. 저도 많이 읽었고 또 시간 관리 강의를 합니다. 리더십 중에서 셀프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시간 관리거든요.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고 성공 관리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건데 이 책을 보니까 왜 우리는 자꾸 미루는가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읽어도 왜 도움을 못 받는가 그 시크릿이란 책을 언급합니다. 그 유명한 책이죠. 그 시크릿이란 책이 수백만 권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과연 그 책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뭐 그런 의문을 던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하면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을 원하는 대로 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하지만 특정 조건을 붙인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실현 가능한 삶을 꿈꾼다면 충분히 그 삶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일주일, 뭐 168시간 나가서 나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잘 활용한다면 나의 삶의 의미를 더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들을 보면 계속 최고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인데요. 자,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렵죠. 또 곧 찾아올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 상태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믿어온 것은 알고 보면 진짜 이유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자서전 보면 정말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난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이러는데 과연 그렇게만 한다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던져요. 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조상이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또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쓰러지지 않아야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겁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은 인간의 본질상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에서 멀어질 수 있는 전략들을 활용하면 성공에 다가갈 수 있죠. 비록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일지라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학자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데는 서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심지어는 조금 전에 우발적인 행동을 왜 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5년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공하는데 환경이나 전후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자,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 성공하기 쉬울까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햄스터에 비교를 합니다. 저도 햄스터를 키워봤는데 햄스터가 이게 다람쥐 집 돌듯이 돌잖아요. 그냥 늘 똑같은 거죠. 밥 먹던 일상. 그냥 쳇바퀴 도는 햄스터. 되어보니 다 착각에 빠지지 않느냐. 9시에 출근 카드 찍고 6시에 퇴근 카드 찍고 밖으로 나가고 뭐 늘 똑같은 뭐 생활들.
그리고 난 직업을 잃었어. 뭐, 이렇게 뭐, 나는 이걸 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떤가라는 거죠.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말해야 된다. 시간 계획을 세워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죠. 만약 시간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감정, 태도,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뚜렷하더라도 당신의 삶은 엉망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사와 배우자, 아이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동참해주길 원한다면 그들과 함께 삶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요. 첫째, 함께 살거나 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봐라. 혹은 그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 이유를 물어봐라. 자신이 권유한 일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한 번쯤 따라가 줄수 있는지 물어봐라. 어떤 방법이든 결국은 물어보는 것으로 좁혀집니다. 물어보면 발견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더 흥미를 갖고 공감해 줄수 있습니다. 햄스터처럼 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영감이 떠오르죠.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물어볼까요? 햄스터처럼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죠. 시간 관리를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한이 있어야 되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본인의 자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목표, 그 목표라는 것이 이상적인 자아죠. 그리고 현재 자신과 이상적인 자아를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현재 자신과 이상적인 자아의 차이는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모습인 현재의 자신이 비슷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이제 삶은 더 만족스럽고 달콤해지죠. 당신은 지금껏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는 편이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원하는 일을 하며 꿈꾸던 삶을 살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왔어요. 다음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화 없는 미래. 자, 살면서 펼치고 싶은 꿈을 계속 이루지 못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껏 해오던 일들을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자, 변화가 없으니까 하던 일 계속하면 돼요. 편안하게. 그럼 10년 후에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10년만큼 줄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오늘과 똑같을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금껏 해오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10년 후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10년 후에 삶은 어떨까요? 보이죠? 그래서 변화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더 이제 10년 후를 상상해 볼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실제로 내가 원하는 변화들을 시작할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변화를 계획한다고 해서 인생이 순식간에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버립니다.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현재의 안락함을 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잖아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성큼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도와줄 변화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새로운 노트를 마련해서 문장의 빈칸을 채워놓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 쉬지 말고 써내려가야 돼요. 지금부터 3년 뒤에 나는 땡땡땡에서 누구누구누구와 살고 있을 것이다.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지금껏 해보지 않은 생각이나 상상을 해보면 새로운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생각의 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매일
노트나 문서를 열어서 적은 것을 읽고 다시 고쳐야 됩니다. 3년 후에 구체적으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지 명확히 써야 됩니다. 이는 원하는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써보셨나요? 예, 잠깐 제 녹음을 정지하시고 한번 써보시죠. 저도 써놨거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말씀 못 드리는데 세 가지를 썼습니다. 3년 뒤에 나는 땡땡땡 갈 것이다. 아니야, 땡땡땡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이 첫 단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작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별다른 목적 없이 살아온 삶과는 다른 바로 나의 삶의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섞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오믈렛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적고 더 정확하게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예술가나 건축가처럼 꼼꼼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최소한 30분씩 투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 실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돈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삶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죠.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간직하고 싶은 가치들을 적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진실이 다른 것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믿는다 등의 말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예전에 적어놓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론들을 적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가.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의 가치와 이론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 경험하고 싶은 20가지에서 25가지 일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해본 것보다는 새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경험에 중점을 두고 적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이나 쓰고 싶은 책, 녹음하고 싶은 음악, 짓고 싶은 집, 이루고 싶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삶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트를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매달 이 리스트를 새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세부사항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시발점입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는 건축 설계사가 필요하죠. 설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68시간 일주일 사용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2. 당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면 일을 미루지 마라. 아무리 목표가 있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미루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없죠.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과 자유와 시간을 원합니다. 사랑할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즐기고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 글이 있네요. 시간 관리를 잘하면요, 아무래도 원하는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죠. 동시에 불필요한 것들도 줄일 수 있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몇 가지를 줄이거나 제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도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미룬 경험이 있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는 저도 이 책 보고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상황을 한 3개 정도 알려드릴게요. 과연 바로 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내게 이성에게 어떻게 데이트를 신청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클럽이나 바를 찾습니다. 나는 자리를 잡고 와인을 마시면서 당신에게 아무한테나 데이트를 신청해보라고 권유합니다. 모두들 데이트 신청을 받고 싶다는 같은 목적으로 모여들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나는 일단 당신에게 이 엄청난 물고기 떼 속으로 뛰어들라고 권유합니다.
누구든지 한 명 골라서 데이트를 신청해봐. 떠나기 전에 나에게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일을 미루시겠어요? 아니면 미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저한테 직업을 구하는 도움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많은 질문을 할 거고요. 당신은 저에게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대답해 줍니다.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XYZ 회사에 Q라는 직책을 지원해 보세요. 순서대로 지원한 다음에 오후 5시까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자, 미룰 겁니까? 미루지 않을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커피 테이크아웃 사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의욕적인 말투로 당신에게 말할 거고요. 당신은 용기와 힘, 재능을 모두 갖고 있으니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게다가 저는요 당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늘어놓을 겁니다. 또한 당신이 실제로 다음 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금세 부자가 될 거라고 설득합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저는요 당신에게 커피 테이크아웃 사업을 시작하라고 권유하려 합니다. 커피 테이크아웃 사업은 무엇인가? 작은 공간, 많지 않은 투자금으로도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죠. 그리고 한두 명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과 세금 혜택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곤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임대료와 여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도 흥미롭고 힘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메일을 열어보면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해줄 말이 많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사업을 미루겠습니까? 미루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자, 좀 이따가 그 결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왜 미루게 될까요? 다음 연구들은요, 모두 독일에 있는 콘스탄츠 대학교의 션 맥클레아 박사가 진행한 것입니다. 왜 일을 미룰까? 첫 번째 연구는요, 이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 반 정도에게는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기를 쓰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보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반에게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몇 문장 정도 써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자, 두 번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반에게는 새의 이름과 같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 개체들의 명칭을 나열해 보라는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반에게는 그 반대로 명칭들이 속하는 집단이나 종류가 무엇인지 구분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자, 마지막 연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참가비를 지불해 줬어요. 이들에게는 19세기 미술가 조르주 슈에라의 퍼레이드 작품을 분석하라는 지시와 제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학생들 중 반에게는 점묘법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법은요, 쇠라가 사용한 방법으로 이 픽셀과 같은 작은 점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확실한 형태의 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머지 반 정도 학생들에게는 이 미술 작품은 작가의 감정과 조화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색을 사용했던 신인상주의한 예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헷갈리시죠?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프로젝트나 일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일을 시작할지 미룰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한다면 당신 분명 일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것처럼 결과를 확신하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 연구에 참가한 두 그룹은요, 모두 13가지의 다른 미술 작품들을 보며 색의 중요성을 숫자로 매겨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심리학 학술지에 게재됐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과연 연구자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구체적인 용어로 지시사항을 들었던 학생들은 각 연구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끝마쳤습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을 추상적인 용어로 지시받은 학생들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끝내거나 질문에 대답조차 못한 거예요. 자, 아까 세 가지 질문 드렸죠?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막연하게 어디론가로 가서 그 누구를 찾고 그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겁을 먹고 당황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저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해! 라고 지시받으면 그 정도로 긴장을 얼버무리진 않았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XYZ 회사에 Q 직책으로 지원하라고 지도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는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커피 테이크아웃 사업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면 확실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만약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마도 당신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내가 당신에게 ABC 상점에서 몇 가지 물건을 구입해서 이베이에는 어느 특정 고객에게 팔아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든지 아니오라고 대답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일을 미루는 습관을 없애겠다고 하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시행이 된다는 거죠. 피어스 스틸 박사는요, 일을 미루는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용어 사용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덧붙여서 다른 네 가지의 기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일을 미룰지를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당신은 어떤 일을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미룰 것인가 스틸 박사가 발견한 일을 미룰지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은 다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기대치 곱하기 가치 나누기 마감일입니다. 자, 마감일분의 기대치 곱하기 가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마감일이 분모가 크면 그러니까 마감일이 많이 남으면 떨어진다는 거죠. 미룰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바로 할 수 있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곱하기 가치 높아졌는데 마감일이 조금 남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마감일이 많이 남으면 일을 할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개인의 감수성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공식을 염두에 두고 그 핵심 요소들 기대치, 가치, 마감일, 개인 감수성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성공에 대한 기대치, 기대가 커야 되겠죠. 과연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애초부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걸까, 능력이 있었던 걸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일에 능숙하다고 느낄수록 일을 미루게 될 가능성은 낮아지죠. 자, 핵심 요소 두 번째, 가치, 임무 완수에 대한 가치. 자,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가치, 건강을 생각해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 것에 대한 가치, 웹사이트에 자신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이건 스스로 정하는 거죠. 만약 맡은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가치가 낮다면 나는 그 일을 지연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맡은 일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될수록 일을 미룰 확률도 낮아집니다. 이번에 핵심 요소 세 번째, 마감일과 맡은 일의 마무리. 내가 결정할 일이 있어요. 정말 이 일을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미뤄도 되는가? 세금은 마감일에 맞춰내야 됩니다.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면 이에 대해서 벌을 받거나 또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거나 복잡합니다. 이 가산금이 급거나. 그래서 세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몇 월 며칠이라는 마감일은 그래서 현실적인 거고 마감일 전에 확실히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적어도 마감일이 되기 오래 전에는 굳이 세금 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아이가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당신의 돈을 원하는 것처럼 아기는 당신에게 음식과 기저귀를 요구합니다. 당장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울 겁니다. 하지만 세금은 당장 안 낸다고 벌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아기의 기저귀를 먼저 갈아줄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죠.
직장에서도 일의 크기나 정도, 업무 마감일까지의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맡은 일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마감일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 뉴스 네 번째, 일의 흥미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나의 뇌와 다른 사람의 뇌가 다를까요? 168시간 일주일 사용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의 시간 관리자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시간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제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단순해요. 하지만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비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 관리 프로그램은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고요. 하루의 스케줄이 프로그램과 함께 시작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간 관리 계획표가 바로 옆에 있어도 사람들은 생산적인 삶에 항상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 어떤 것에도 휘말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일과를 기록할 때에는 항상 어제와 비교하면서 짬이 날 때마다 적어놓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당신이 미리 계획해놨던 여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종종 계획하지 않은 이유들로 인해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자신만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미 생산적인 삶을 받아들임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 생각의 변화는 머지않아서 나의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시하는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속하는 항목이 어디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루 종일 모임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업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는 거, 물론 만날 수 있지만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임은 언제나 특정한 장소에서 행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뭐 없는 건 아닌데 모임을 좀 줄였어요. 예전보다 자주 못 나가니까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부르지도 않죠. 그래서 모임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영양가로 모임을 따지기엔 참 너무 계산적일 수도 모르겠는데 비생산적인 모임을 너무 많이 갖는 것도 안 좋죠. 또 내가 모임을 이끌어가야 한다면 모임에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시간을 분배해서 그 시간에 알맞은 항목들로 일정을 계획하는 거예요. 일정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이 완벽하게 계획됐다면 참가자들에게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전하도록 합니다. 모두가 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야, 여기서 또 제가 좀 공감하고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고 했던 부분이 벨이 울린다고 해서 모든 전화에 응답해 줄 필요는 없다. 오, 만약 당신의 업무를 위한 특정한 시간을 계획했다면 전화는 일의 추진력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런 전화는 무시해도 좋아요. 만약 당신이 항상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작업 흐름을 방해하고 생산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야, 이건 이제까지 제가 살아봤던 거와 좀 반대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 불필요한 전화가 많아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전화들이 있어요. 직원들 시켜도 되는데 그럴 때는 저도 빨리 전화를 마무리하고 직원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특히 강의 의뢰 같은 거 이런 거는
얘기 나누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근데 직원 전화번호를 바꿔주면 그 직원이 처리하고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저희 다이어리, 구글 다이어리 입력을 해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강의를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굳이 제가 뭐 전화를 받을 필요 없네. 그리고 또 전화를 잘 못 받아요. 강의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8시간 이상을 하니까 사실 받지 못하는데 괜히 그 실례가 될까봐 전화를 받고서 막 조심스럽게 제가 강의 중인데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급한 사람이 문자를 남기겠죠. 또 업무를 끝마칠 때까지 하루 반나절은 전화기에 전원을 꺼놓는 거야. 반나절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면 1시간 또는 2시간도 상관없죠. 전화가 걸려왔다면 상대편에게 기다려줄 것을 요구해보세요. 만약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 급한 업무를 보는 중이라 통화를 오래 하지 못하니까 오늘 중으로 스케줄을 조정해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언제 전화를 다시 줄 것인지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쑥 찾아오는 방문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언제나 대책 없이 길어지죠. 만약 몇 분만 시간을 내어달라는 동료의 말에 응했다가 업무를 마치지 못했다면 나의 하루는 이 1분으로 인해서 촉박해지게 됩니다. 종종 사람에 따라서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장황하게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토론 옹호자들에게 필요한 게 끝없는 대화라면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업무를 모두 끝마친 후에는 자신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불쑥 찾아오는 방문자들과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당신이 짬을 낼 수 없는 시간을 체크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사무실의 문을 닫거나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문구로 중요한 시간에는 그 누구도 나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적인 일로 찾아온다면 정해진 장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요. 그때 상대방에게 나는 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바쁜 시간을 비웠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질러져 있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글귀가 있네요. 아무래도 펜이나 파일 같은 거 찾는데 시간 낭비를 하게 되죠. 자료 같은 거 찾는데 시간 낭비하는 경우. 역시 이 정리정돈이 잘 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딱딱딱딱 찾을 수 있는 곳에 넣는 거. 저도 정리정돈이 잘 안 됐었는데 얼마 전부터 15분 뭐 정리의 기적 뭐 그 책을 보고서 많이 반성하고 요즘은 비교적 잘합니다. 따로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리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변명은 그만둬라. 계획표를 세우는, 시간 계획표를 세우는 방도를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인 계획표를 세우려면 그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갈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 방해물이 등장을 하죠. 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저도 첫 번째 제 계획인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나에 대한 상을 주는 거예요. 예로 뭐 드라마를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또 아내가 또 추천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런 드라마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또
일주일에 최소한 일요일만큼은 아이들과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밤늦게까지 보통 새벽 한 2시까지 아내와 술을 한잔합니다. 거의 지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데다가 길기만 하는 정화통화는 시간 계획을 무계획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급한 전화이거나 간단한 안부 전화라면 받아야겠지만 꼭 필요한 통화가 아니라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내가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 자신이 두 번째 혹은 네 번째가 된다면 인생은 불행해지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잖아요. 변해 보이는 거니까. 중심은 납니다. 이 겸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만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든 이제 저는 일단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를 나를 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르고 있어요. 어떤 거를 업무와 상관없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매주 4-5시간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지금 제가 필요할 나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6시간은 잡니다. 사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밤 12시 21분인데요. 1시 전에는 잘 겁니다. 그리고 7시쯤 이제 일어나면 되겠죠. 6시간 정도는 꼭 잡니다. 6시간 미만으로 자면 피곤한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수면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요즘 저는 그 레이보드, S보드 타는데 좀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